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상익입니다. 자, 오늘은 경남 창녕의 화왕산 자락에 있는 관용사로 촬영을 왔습니다. 아름다운 곳인지 한번 이모저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화왕산 자락인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화왕산은 또 처음 와봐요. 네, 얼마나 이쁜지. 숲길이 정말 끝내줍니다. 야, 제가 이제까지 왔던 절 중에서 숲이 이렇게 야, 완전히 깊은 골짜기에 있는 절입니다. 야.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곳은 경남 창녕 화왕산 자락에 있는 네, 관용사입니다. 자, 여기 올라가는 길이 오늘 비가 와서요. 촬영하기가 엄청 어렵네요. 자,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님이 염불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관용사가 그 건물 자체가 보물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국가의 문화재로 많은 건물들이 보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사는 곳부터 여기까지 무려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잠깐만요. 렌즈를 좀 닦겠습니다. 아, 정말 이쁘네요. 이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관용사가 자, 으쨔 꼭 그 예전에 남한산성 같이 산성처럼 돌탑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여기 화왕산이 높은 산이거든요. 야, 여기까지 어떻게 이런 절들을 만들었는지 올 때마다 저는 참 신기합니다. 아, 여기 거름을 뿌려 놓으셨는 것 같아요. 아우, 여기 문이요. 이렇게. 이야, 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주차장이 있었네요. 네, 제가 그렇죠. 여기 근데 좀 특이한 냄새가 나네요. 퇴비 냄새인가? 에어컨을 틀고 왔더니만. 네. 자, 오늘 평일인데 차가 많습니다. 자, 절로 오늘 절에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자, 화왕산 관용사로 관용사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을비가 쭈룩쭈룩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합창단도 있네요. 천왕문인데 사천왕께 인사를 하고
관용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저의 위치는 이쪽입니다. 야, 절에서 바라본 풍경인데, 아,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범종 룬가요? 저게 각인가요? 아, 한자가 너무 약해. 자, 여기 제가 나중에 요 한자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 엄청 큽니다. 어우. 자, 관용사는 창녕현 화왕산에 있고요. 그냥 보물로만. 크, 여러분들 저기 산자락이랑, 야, 정말 멋있어요. 야, 진짜 멋있습니다. 이 대웅전도요, 보물이에요. 보물. 네, 이쁜 멍멍이가 있습니다. 진돗개 같네요. 멍멍 안녕. 자, 법당 내부는 차례금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멍멍아, 이거 좀 잘 지켜주라. 알았지? 안녕하세요. 자, 여기 제가 불공을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을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멍멍이가 있습니다. 멍멍이가, 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자. 야, 이 단청무늬가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끝내주네요. 아. 안녕. 네, 멍멍이가 엄청 착한 멍멍이에요. 네. 네, 카메라를 기피하는. 이야, 여기 단청무늬가 역시 보물로 지정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엄마, 가자. 가자. 야, 담벼락도 그렇고 여기 관용사는, 야, 정말. 야, 저 소나무가, 그리고 저 소나무 뒤쪽에 있는 저 산자락이 정말 아름답네요. 야.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칠성각. 네, 이것도 아까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네. 렌즈도 좀 닦자. 자, 약사문인가요? 아, 수행 공간이네요. 아, 여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관제소라고 돼 있네요. 식당인가 공양간인가? 여기가 보물이에요. 와, 이 건물이 약사전인가 봅니다. 몇백 년 전의 흔적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약사전은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약사 여래부를 모신 건물이래요. 그리고 이 탑도 보물이에요. 네, 보물이고 여기 약사 여래보살.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경남 창녕 화황산 자락에 있는 관용사를 다녀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죠? 이야, 산이 정말 끝내줍니다. 자, 여러분, 영산장에 왔어요. 아주 작은 곳이에요. 영산면에 있는 곳인데 시장에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썰렁합니다. 자, 그래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기름간이 있고요. 아, 오늘 여기 식당들도 문을 다 닫았네요. 네. 저기가 영산시장인데 오늘 장날인데 썰렁하다. 예상보다 왜 그럴까? 훨씬 썰렁해요. 아, 오늘 장날이 아닌가? 저기 사장님, 오늘 장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썰렁하죠? 비가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많이 온다 그래서 조용하고 또 대목시 추석 시즌 동안 장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아, 그래요? 비가 너무 온다 그랬다. 아,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기상청이 또 뽕을 쳐가지고 아무튼 저기 이게 실적대로 해야 돼요. 이게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갖고 오늘 장이 안 섰대. 아, 나 몰라. 에이, 아이 참. 그 상가가 썰렁한 거예요. 이게 왜 이리 썰렁한가 싶었더니만. 아무튼 기상청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 사람 한 명 없어요. 어머니, 여기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나요? 그냥 아무거나 맛있는 거. 별로 식당 많이 없는데. 아, 그래요? 차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 장 구경 한번 하고요. 예. 아, 오는 날이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 멀리서 왔는데 이럴 수가. 자, 그냥 이쪽 골목으로 해서 네, 올라가야겠네요. 에이, 참. 자, 여러분, 오늘 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아, 나 참, 진짜. 아쉽게 됐습니다. 아, 이게. 아휴, 다음에 제가 기회 봐서 장 구경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